이간의 11월 28일,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의 풍경입니다. 올해는 상추를 여러 종류를 많이 심었고, 이제 봄동 배추, 그리고 시금치 종류를 파종을 했습니다. 그래서 현재 11월 마지막 주에 현재 와보니까, 텃밭이 보통 이맘때 되면 모든 텃밭들이 배추나 무 같은 걸 이제 수확을 하거나 해서 이제 뭐 휑한데, 저희 밭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다시 파릇파릇하기 시작합니다. 상추들이 이렇게 제각기 각기 다른 상추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한참 오이가 자랐던 이곳은 오이를 다 뽑아내고 이제 시금치를 뿌렸는데, 예. 시금치가 아주 싹이 잘 났습니다. 시금치는 씨를 뿌리면 잘안 납니다. 거의 뭐 2주 정도 지나야지만 이렇게 싹이 나오고 하거든요. 물론 물을 잘 주었을 때는 뭐잘 나기도 하겠지만, 보통 이렇게 가을에는 또 가물기 때문에 비도 잘안 오고 해서 뿌리고 나면 잘 올라오진 않습니다. 여기도 시금치를 뿌려 놓았는데 다 올라왔네요. 조바심을 가지고 이렇게 시금치가 왜안 올라오지 하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 마음이 답답할 것이고요. 여긴 쪽파를 심었던 걸 한번 베어 묶고는 놔뒀는데 다시 자라고는 있습니다. 뭐 겨울에 죽었다가 다시 봄에 올라올란지 모르겠지만. 그리고 여기에 이제 봄동 배추라고, 겨울에 이제 크면서 얼었다 녹았다 크면서 봄에 이제 뽑아먹는 배추입니다. 넓게 이렇게 동그랗게 자라는 게 아니고 바닥에 붙어서 자라는 봄동 배추를 제가 파종을 했었는데, 이렇게 현재 많이 났습니다. 속 가서 이제 뭐 먹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.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서 여기도 이제 고직버릇을 좀 씌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여기도 시금치를 쭉 가면서 이렇게 뿌렸었는데 잘 났습니다. 잘 났고요. 뭐 물을 안 줘가지고 가물어가지고 시금치가 지금 쑥쑥 자라진 않는데 그냥 한번 놔둬 보겠습니다. 비닐을 씌운 곳에 시금치 씨앗을 이렇게 뿌려 보았습니다. 이제 밭이 이렇고요. 저 입구에는 차를 세워놓은 옆에는 아욱이랑 치커리, 쑥갓 이런 종류들을 뿌려서 한 번씩 이렇게 베어 먹고 하는데, 부직포를 씌워 놓으니까 잘 자랍니다. 잘 자라서 현재 그냥 치커리가 이렇게 있고요. 쑥갓들이 자라고 있고, 아욱도 이렇게 있고, 저 건대입니다. 건대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안 줘가지고 놔둬보겠습니다. 이간에 현재 11월 마지막 주에 풍경이 되겠습니다.